네, 반갑습니다. 황금말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좀 안동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첩첩산중을 들어간 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산에도 좀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그 사과,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그 포도가 있다고요? 예. 과실라면 요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포도 샤인이면 그 뭡니까? 네, 샤인입니다. 샤인, 예. 네. 얘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장애를 제일 많이 일으킨 놈이 요놈 요놈 여기 제일 멍청해요. 사과 제일 멍청해요. 사과가 비료도 제일 많이 먹고 사과 제일 멍청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건 사과 비료를 적게 줘서 사과가 굶어서 색깔이 안 났다. 뭐가 없어서 요소를 적게 줘서 굶어서 색깔이 안 났다. 그겁니다. 이게 샤인마스켓은 비료를 많이 줘서 장애가 더 많다. 바이러스, 바이러도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그 꼴꼴하게 되는 거. 네. 요놈이 어떻냐면, 봄에, 다른 나무도 자라야 되네요. 그것보다 더 빨리 자라야 되면 지가 져. 그럼 고놈보다 더 빨리 자라야 되죠? 그럼 비료를 먹고, 그 비료가 하루아침에 저 머리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얇은 잎에 비료가 들어가서, 잎이 비료에 의한 그 조직이 파괴된 게 꼴꼴하게 된 그게 비료, 과다해요. 이 실량이 높아고 하우스 친하게 더 심하겠죠. 그게 높으면 덜하고, 그 바이러스 바이러들은 병이 아니고 비료 과다에 의한 생장점에 연한 잎이나 연한 조직이 파괴가 됐다. 그렇게 되면 알도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돌포도가 대글대글한 게 나와요. 어떤 거 하나 째갠 거 있죠. 짠 것들. 어떤 송이는 작은 것들만 되고, 그게 또 햇빛에 이래 되면 노출이 되면 윗면에는 작은 게 나고 밑에는 알이 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료 과다에 의한 햇빛 다음 면에서 비료와 온도, 생장점의 비료량과 온도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된 거다. 이제 이해되죠? 그 바이러스, 바이로드 하는 거는 질병이 아니고 비료 과다입니다. 이 샤인마스켓에, 사이마스켓 주의해야 되니까 비료 과다. 얘들은 비료 얼마나 주냐면, 1.5를 맞추면 거의 맞아요, 이 실은. 1.5를 그냥 꾸준하게 갔대, 이거. 가을까지 가도 괜찮아요.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비가 오는 거 아니거든요, 노지에. 그럼 복숭아는, 0.5에서, 3에서 1.5 정도를 맞추면 맞아요. 그 요건 뭐냐. 초기에는 비료가 0.5 정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얘가 탁구멍만 좀 컸을 때 이 실량을 추비를 줘서 1.3에서 1.5까지 올리면 된다. 그리고 사과는 2.0에서 1.5에서 가을에 수확 때 1.0에서 1.5를 맞추면 돼. 그럼 요게 4가 정확히 맞는데, 요거는 측정기의 수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비록에 가리가 추비를 줬을 때 이 시가 나와요. 그거는 사과가 호피무늬색이 잡혀요. 그 사과 껍질에, 빨간색이 모이는 거 보셨죠? 약간 얼룩얼룩하게. 그거는 비료 부족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못 자라서 질소 부족에 의한 노화입니다. 호피무늬색은 질소 부족에 의한 노화다. 이제 이해됩니까? 질소 부족에 의한 노화인데, 그게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사과나무에 가지가 이제 주지가 쭉쭉 나가 있고,
안에 여기 쏟가지들이 나죠? 안에. 요 쏟가지들이 햇볕을 적게 봐서, 7월달, 8월달에 비가 오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잎이. 노화대가. 왜 떨어지냐면, 여기서, 태양이, 햇볕이 들어왔을 때, 얘는 그늘이 져서 못 가요. 그럼 그늘이 져서 햇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영양 생산을 적게 해서 뿌리로 양을 적게 내려주니까 뿌리에서 오는 양이 적으니까 이쪽을 못 가요. 그러면 바깥에 잎으로만 가면 안에 못 가서 떨어진 잎들이 쏙잎이 떨어진 게 그 현상이라는 거죠. 안에 잎이 노릇노릇하게 떨어진 거 있죠. 희끗희끗 해가지고 그냥 주르륵 떨어진 거 있죠. 안에 쏟가지들. 그것들은 햇볕이 안 들어가서 영양 생산을 못 해서 떨어진 건데 그 주된 거는 비료량 부족이에요. 비료량. 비료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호피 무늬가 잡혀요. 얼룩얼룩한 색깔이 나와요. 사과는 뿌옇게 커야 되는데 딸 때까지 뿌옇게 커도 한 번에 색이 딱 나야 되거든요. 색은 삽시간에 나야 돼요. 그전에는 계속 뿌옇게 커야 돼요. 색이 미리 잡히는 거는 비료가 적어서 그거는 생산량이 감소한 거예요. 꽝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지금 쓰는 우리 비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황산가리 4월에 달 쓰는데 그것도 주지 마야 돼요. 왜 그래? 황산가리 썼다고 해서 빨간색이 안 나왔거든. 사과가. 6월달에 추비를 그 염화가리 줬는데 또 그것도 빨간색이 안 나왔어요. 결국은 뭔 색깔이 나왔느냐? 가리는 노란 색깔만 나왔어요. 사과색 중에. 빨간색은 누가 내냐? 요소가 냅니다. 질 수 없는 것 치고 사과 빨간색이 절대 안 나요. 요소를 주갖고는 요소를 주면 색이 빨간색이 나고 가리를 NK를 주면 약간 누리끼리 누른색이 나와요. 공판장에 가면 빨간색, 노란색 어느 게 색깔이 돈이 잘 나와요. 빨간색이죠. 완전히 빨개야 되죠. 앵두빛으로. 앵두빛 사과는 질소량 차이. 어제는 제가 어디 있었노? 어제도 기억이 안 나네. 그저께 거창이었나? 7, 8, 오늘 10일이죠. 4월 10일이죠. 그 9일날은 다른 곳이었나? 거창 강의에서, 요소, 유한, 이렇게 비롤, 나노가 있어요. NK는 비료를 나누고 하니까 요소가 색깔이 제일 예쁘게 나와요. 9월달에 추비가. 요소는 빨갛게 나오고, 유한도 요소보다 색깔이 짙게 나와요. 유한이 요소 함량이 20%밖에 안 되죠. 유한이. 20%. 그럼 요소는 46%. NK가 18%죠. 그런데 NK는 18% 속에 가리가 18% 들었죠. 그럼 더 노랗게 나와요. 빨간색이 더 적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9월달 이후에 요소 뿌린 농가들이 제일 좋더라. 어저께 의성에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 의성에도 9월달에 비료 뿌린 게 그나마 그 비료가 좋아가 색이 잘 났어요. 비료 제대로 작년 강의를 보고 한 사람들은 과일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아 이때 하면 비료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색깔이 안 나와요. 색이 안 나오는 거는 비료 부족으로 잎이 이를 짓게 해서 색깔이 안 나오는 겁니다. 빨간색은 질소, 노란색은 요소, 호피문이 빨리 색나는 거는 비료량 부족으로 노화 현상 그겁니다.
십자가를 그리냐면 12달 송에 십자가를 그리면 사계절이 만들어져요. 사계절, 계절이. 이 계절 속에서 계절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12달이 됩니다. 12월 달부터 1월, 2월 말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겨울 3월 달부터 그 3, 4, 5, 말 7월 달부터 8, 9월 때까지 각 석 달로 나누면 계절의 이식값이 그 계절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러면 그 다음에 달을 나누면 이게 전체가 맞아요. 요렇게 하면 우리가 사과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봄부터 짓죠. 봄에 비료가 흡수할 건데 언제 비료가 흡수하냐면 지금 4월달에 비료할 시간이 흡수할 시간이 없어요. 왜 못하냐? 잎이 두꺼워야 비료 먹고 사이마 스켓도 비료가 잎이 두꺼워야 먹어요. 아니 내려가야 되거든. 일부 흡수는 하나 그게 제대로 된 영양소 아니에요. 잎이 뿌리가 나갔더라도 많은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비료한 거는 일부 토양에서는 유실이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안 좋은 땅들은 1년에 비료를 한 7번 하고 토양이 좀 괜찮으면 한 5번 정도 해라. 3번이 모자라야 되는 거죠. 어제 의성에서 3번 비료한 거 7, 8월 때 비료가 부족해요. 여기 사과가 길이는 긴데 옆에 볼때기 살이 좀 약해요. 그리고 9월 달에 비료 헛치니까 호피무늬색이 좀 모여버렸어요. 중간에 비료가 없었다는 거죠. 사과는 색깔이 좋으려면 뿌옇게 크면 마지막 색이 딱 빨갛게 나와요. 앵두빛이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먼저 색깔이 드는 순간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봄이 시작됐다고 해서 비료를 완벽하게 먹지 않습니다. 잎이 두꺼워야 되니까. 모든 작물도 거의 비슷해요. 잎이 먼저 영양이 내려가면 뿌리가 뻗고 하기는 하는데 그 양은 양이 좀 미약해요. 우리 비료 주 가지고 농사 짓다고 해서 대박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몇 년 가야 되거든요. 몇 년 가야 되는데 몇 년 가는 걸 단기간에 단축시키는 방법은 연면시비에서 빠른 시간에 비료를 흡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4월 10일 4월 10일에 저 나무들이 아직까지 눈이 안 나오고 있는 저 나무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필요한 게 목매십이에요. 목매십이 요거는 꽃이나 새순이 나기 20일 전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춥다 그러면 꽃 피기 전이니까 설탕 양을 더 늘려도 됩니다. 그러면 꽃 냉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2 내지 3회를 해라. 2 내지 3회. 그렇게 하면 초기에 내가 원하는 양의 피부로서 흡수해서 체내 저장 양분이 확보된다. 체내 저장 양분. 체내 저장 양분 확보입니다. 이건. 그러면, 봄에 우리가 순이 나기 전까지는 비료를 거의 잘 안 먹어요. 먹을 수 없어. 뿌리가 뿌려도 잘 못 먹어요. 감나무 같은 건 뿌리도 5월달에 나오지도 않아요. 잎이 나와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감 같은 거는 가을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넓이 방향으로 먼저 커야 되고, 사과는 길이 방향으로, 복숭아 길이 방향으로, 쌀마스켓도 알이 길이 방향 커요. 종방향이 거의 대다수 크기가 되고, 횡이 먼저 크는 거는 딸기하고 감하고 밖에 없어요. 딸기하고 감하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봄에 체내 저장 양분이나 꽃필 때 영양을 공급하는 거랑 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여기에 비료 먹을 걸 대비해서 이제 기비를 하겠죠. 봄비료. 그래서 퇴비는 우리가 그 축부는 비료량이 그래 안 많은 경우가 많아요. 비료 성분이. 근데 이제 축산물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먹이는 경우 있어요. 염분을. 그거는 가리 성분이 많은 거지 질 성분 성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거푸집이 들어가는 그것들은 또 질소량이 적고 인산하고 가리가 많지 질소량은 그리 안 많습니다. 근데 토양 물리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봄에 기비는 새순이 날 시점에 하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감은 새순이 나고 난 뒤에도 해도 괜찮아요. 5월달에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작물들은 좀 흡수가 먼저 하는 것들, 복숭아 묘목이라든지 사과 묘목은 잎나기 전에 뿌리가 먼저 나와요. 배도 나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나도 안 나오는 것들이 감이에요. 감은 잎이 나와도 뿌리가 안 나와요. 그런 종류들은 비료나 퇴비에 좀 늦어도 괜찮아요. 종류는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복숭아 이런 샤인마스켓도 새순이 날 때 그때 기비 퇴비하고 비료를 하라는 겁니다. 기비하고 퇴비를 해라. 새순이 날 때 그러면 거의 맞아집니다. 그 왜 그렇게 하라냐면 너무 일찍 가면 용탈되는 곳이 많다. 아니 용탈되는 걸 보면 우리 집 토양이 토양의 토성을 보면 완전 점질, 중 점질, 중 사지, 왕 사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는 왜 나누냐면 완전 점질, 중 점질은 비료를 1년에 한 5번 정도 주면 충분하겠더라. 그런데 중사질, 왕사질은 5번 가지고 부족할 수 있대. 김호철 회장 집에 사과밭에다가 봄에 100평에 나무마다 퇴비 한 포씩 주고 요소를 100평에 한 포 주고 그 다음에 그 뒤로 1년 내 내포 더 줘도 비료가 부족하더라. 비료가 용탈이 됩니다. 마사, 왕마사 있죠? 그런 밭은 용탈이 됩니다. 그래서 내 땅에 맞게끔 비료, 이 토양의 성질을 우리가 막 크게 분류해보자는 거죠. 요는 땅 같은 거는 이건 그냥 비료가 술술 빠지 날 거예요. 흙이, 요런 우리 지금 도드란 흙 있잖아요. 요는 흙은, 중점질로 보면 될 거예요, 땅. 중점질. 그러면, 중사질, 왕사질 땅은, 금방 비료 빠지나가죠.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비료 하자. 강사님. 예.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비료 말씀하시는 게, 그 비료는 요소를 말하는 겁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30%짜리 주라고. 그것도 까먹었잖아요. 21-1호는
질소가 적다. 14.7%다. 14.7-17.17이에요. 질산태로 바뀌었을 때. 명품 300은 30%짜리잖아. 30%종에 30% 띠도 20% 남죠. 명품 300은. 암모네테로 바뀔 때, 질산, 아, 그 암모네테에서 질산태로 바뀔 때, 명품 300은 30% 질소란 말이에요. 30%, 10% 떼내면 20%가 질소 있죠. 질소가. 토양의 결합액은 20% 떨어지도 20%가 남았고, 인산이 10% 가리고 10%니까 질소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 비료들은, 20몇 프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비료의 성질은. 그래서, 작년에 4월달에 황산가리를 써라 그랬는데, 황산가리 그거 돈 만들었지 가을에 빨간 색깔이 안 나와서 올해는 권유를 안 합니다. 6월 말 이내에 염화가리 써라 했는데, 그것도 빨간 색이 안 나와서 안 씁니다. 복합비료 속에 가리가 있는데, 굳이 그놈이 사과에 노란 색깔만 했지 빨간 색을 못 내더라. 그래서 올해는 추비에 가리는 권유를 안 합니다. 공짜는 아니죠, 비료도. 갖다 주는 인건비. 그 다음에 효과. 효과 면에서는, 별로 아닌 것더라. 그래서 올해는 그거 잘랐습니다. 그 놈들도. 그래서, 봄에, 봄순이 나왔을 때부터는, 이 작물이 그 영양소를 먹고 잎이 자라요. 우리 사과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전년도에 과대지에서 과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촉엽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꽃이 펴서 이것이 우리의 과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요 과촉엽의 잎의 크기와 이 가지의 잎의 크기 이 잎의 크기에 과실 크기가 동일해져요. 장지를 두면 그 가지가 길게 자라기 때문에 잎이 잘 안 커요. 단지를 두면 가지가 짧게 나가기 때문에 잎 크는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가지가 길어져 버리면 잎 뿌리에 쏘는 영양소가 앞으로 쭉 나간다고 잎이 클 시간이 줄어들. 그래서 과실나무 가지는 단지를 쓰면 짧은 가지를 쓰면 좋다. 원 가지 주지하고 가까운 것이 좋다.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는 이게 체내 저장량분은 우리가 목면십에 얘들 양을 먹이가 여기 조금 도와줬는데 그 다음 잎이 나오면 그 잎이 도와주면 요 나가는 끝은 더 구겨져 있어요. 그럼 잎의 크기는 과실이 같이 커져요. 종방향을 커져요. 길게요. 그럼 사인이든 복숭이든 다 뭐냐 사과는 꼭지가 길어서 꼭지 빠지는 놈 없어요. 복숭아는 꼭지가 짧으면 빠져버려요. 복숭아는. 근데 황금을 놓고 현들은 복숭아에 이런 새끼손가락만한 굵은 가지에 붙여도 복숭아 안 빠져요. 왜 그러냐. 과촉력을 키워서 복숭아의 종방향을 길게 만들어요. 잎이 나올 때는 잎이 나오는 것만 결정해 있지 잎의 크기는 결정 안 했어요. 그러면 작은 가지는 가만두면 뿌리에서 관이 작아서 적게 오고 굵은 가지는 많이 올 뿐인데 굵은 가지는 길이가 길면 쭉 길게 나간다고 자랄 시간이 없고 짧은 가지는 짧게 나가서 멈춰요. 긴 가지는 길게 나가고 그럼 이 전체를 살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늦다. 그래서 짧은 가지에 연면십이라면 잎이 더 빨리 커진다. 그럼 잎의 크기는 과실 길이에 해당해요. 잎이 다 크고 나면 넓이가 커도 사과가 안 쪼개지도록 세포가 늘어난 시기 곧 조금 남았어요. 단감이 잎이 크면 넓이가 넓어지는데 넓이가 넓어지지 않고 그 책에 보면 책 2페이지에 보면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2번 공식을 보면 가지 모양은 똑같은데 잎이 작아요. 잎의 크기가 연면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일 넓이가 작지 약간 높이는 높아져요. 높아지도 과일이 가을에 똥구멍이 안 들어요. 꼭지 떨림이.
단감은 껍질 가죽이 두꺼워서 뒤에 크다 보면 똥구멍이 들려요. 꼭지 떨림. 그거는 봄에 막아야 된다. 사과가 가을에 쪼개지는 거 위에 꼭지 열과 그건 어떻게 과촉력을 키워서 종방향을 길게 하면 안 쪼개져요. 복숭아가 핵칼이 되고 꼭지가 짧아서 떨어지는 건 초기 연매시비에 의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초기 연매시비는 여기는 골드 그린 두 번, 칼라 한 번. 요거는 1.5L 설탕 3 내지 10kg까지도 써라. 왜 10kg가 붙었냐면 그 과정에 작년처럼 갑자기 추워지면 10kg 치는 게 되지 않다는 거죠. 요게 3kg는 3도로 견디고 5kg는 5도를 견디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5도. 그래서 설탕량을 작년에 왜 10kg? 봉화에서 작년에 꽃 피고 나서 날이 추우니까 꽃 피가 있는 상태에서 설탕을 10kg 썼어요. 사과가 안 삐떨어져요. 동글동글하고 잘 열었는데 마을 전체 사과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회원 10kg 전이면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늦어서 한 바닥에 안 채니까 똑같이 홀라당 떨어져 버리더라. 이제 이해되나요? 설탕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염화가리. 가리는 1에서 3kg까지 쓰라 그랬는데 이것이 가리가 들어갔을 때 잎이 끝이 타는 것은 비료 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질소가 작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가리를 살포하면 잎이 타요. 끝이 탑니다. 농약이나 혼용이 많았을 때는 잎이 전체가 벌그리하게 됩니다. 살포하고 나면. 그건 농도가 세서 그런 거고. 질소가 부족할 때 요 가리를 쓰면 잎이 고실해진다. 끝이 타 들어가요. 이거는 전년도에 그 예산에서 예산에는 사과가 100꼬지가 없습니다. 전단 나지막 야산도 안 돼요. 거기에 다 사과 심겼어요. 그런데 밑비료를 200평에 요소 한 포 넣고 연면시비면 사과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료는 하나도 안 하고 연면시비면 하니까 사과 길쭉하게 큼지막이 난중에는 옆으로 못 크고 색이 안 나요. 누리팅팅하게 연면시비면 계속하니까 가리 때문에 비료가 없어서 결국엔 잎이 고실라져 버려요. 그래서 연면시비에서 잎이 끝이 타들어가면 비료 질소 부족입니다. 사과의 색깔이 7, 8월 때 빨간색이 나도 비료 부족. 비료 부족 노화 현상입니다. 비료 부족 노화. 복숭아도 요 탁구멍만 할 때 비료를 해가지고 이식값 고만히 맞춰놔야 됩니다. 어릴 때는 비료 많이 안 먹거든 이게. 그때 비료값을 맞춰놔야 됩니다. 이식값을. 복숭아 도장지가 많이 났다고 해서 이식값이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비료가 작으면 도장지가 더 많이 나요. 사과밭에 비료 안 하는 분들 도장이 많이 나는 분이 있죠. 도장지가 쭉쭉 나는데 도장지가 많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 주지도 않는 비료가 왜 생겼어요? 거짓말이지. 이시측정이 꽂아보고 비료가 많을 때 비료가 많다 그래야 되지. 비료를 3년간 안 주는데 도장이 난다고 비료가 많대요.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비료를 줬을 때 이시값이 높을 때 비료가 많다 그러는 거지. 비료가 많으면 마디가 짧아져요. 적정치 비료가 되면 마디가 짧아지는데 비료가 작으면 마디가 늘어져요. 고추밭에 키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집에 비료 많이 주고 고추 키가 컸다. 비료 작게 주고 큰 거예요. 안 큰 집은 진짜 작게 줘서 안 큰 거고. 적당히 좋은 사람은 거의 많이 없어요. 100에 한 명 될까 말까요, 그 양은. 100평에 고추밭에 1년 농사 지으면서 비료 7판 쓰니까.
어찌봤자 100평이 필요 이것 반 쓰죠. 몇 포밖에 안 쓰죠. 뭐 두세 포 쓸라나. 그렇죠. 그래서 봄에 여건 언제까지 이렇게 연면시비 하냐면 홍로는 6월 홍로는 6월 말까지. 부사의 이름 만생. 부산은 만생. 만생은 7월 15일. 그 다음에 사이마스케도 한 7월 15일까지 하면 될 거예요. 사이마스케도 7월 15일까지 그린 두 번의 칼 한 번. 그게 맞을 겁니다. 그 양은 똑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사이마스케도? 예. 사이마스케도 동일합니다. 감자는 왜 안 해도 돼요? 감자에? 감자 꽃. 요거 과술 끝나고 난 뒤에. 감자까지 없으면 이제 이해가, 여기 왔다리 갔다리 너무 많이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요 과실 나무니까 똑같으니까. 생리가 똑같습니다. 사이마스켓 다르고, 뭐, 복숭아 다르고, 사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건 연면시비는 며칠 만에 할 수 있느냐. 요거는, 3일에서 한 7일 정도. 3일은 뭐고 7일은 뭐냐? 3일은 저 그랬을 때 비가 왔을 때나 맹물 시비를 했을 때 내가 빨리 인위적으로 키우고 했을 때 그때에 3일 만에 하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한 7일 정도가 좋더라는 거. 연면 시비 죽착하고 비로 안 주면 안 맞아요. 밑에서 올라와야 돼. 받쳐줘야 돼. 밥 잘했다고 비빔밥에 나물 안 주고 뭐 콩나물 안 넣고 뭐 안 넣으면 그렇죠. 비빔밥에 고추고장도 들어가야 돼. 다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밥 잘했다고 비빔밥 이거 해먹으러 간 건 안 맞죠. 우리 과실 농사에서는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뿌리가 일을 해야 되고 잎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잎이 나기 전에는 전년도에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유마 코팅한 게 봄이 되고 봄에는 목면시비를 한 게 그 다음에 새순이날 때까지 가는 거고 새순이나고 연면시비가 잎이 두꺼지가 뿌리가 뻗고 나면 뭐가 추가되냐면 뿌리가 추가됩니다. 비료가 있으면 왔다 갔다 잘해요. 이제 최진이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안 가져오고 가가지고 안 가져오고 이게 문제예요. 잎에서 작동을 했을 때 뿌리가 완전히 봄에 뻗칠 때까지 연면시비 잘 해놓으면 저절로 잘 돼요.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품질을 항상 쓰기 위해서 일부 해주는 거죠. 품질. 그런데 초기 연면시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연면시비 하는 거는 식물 생산량과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력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좋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비료는 저 양만큼 비료를 줘서 맞춰라. 언제? 봄에 채수는 날 무렵에. 그러면 비료는 100평에 한 포를 주면 100평에 한 포의는 이시가 0.8의 이시가 나옵니다. 100평에 한 포의 비료는 이시가 0.8이 나와요. 이제 이해됩니까? 100평에 비료 한 포는 이시 0.8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시가 사과 재배에서 이시가 사과는 이시가 2.0 복숭아는 0.5 샤이마스켓은 1.5 그러니까 여름에는 0이 1.5예요. 여름에는 0이 1.5 가을 돼서 수확기 돼서 이시는 1.5 0에서
1.5 정도 이시가 좋습니다. 요렇게 맞추면 사가 제일 잘 돼. 쌀맛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도 그 전에 딸무렵까지 이시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 양이 요 양이라는 거죠. 근데 사계절의 이시값은 또 달라요. 사계절의 축속의 이시값은 겨울에는 마늘 같은 경우 2.4, 그 다음에 여름에는 1.5, 봄 가을에서는 1.8.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플러스 0.3이 있어요. 맥시마니 왜 복숭아가 사과 2.0으로 맞춰놨죠? 여유가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2.0으로 만들어요. 보면 이 실은 최고 높은 위치까지. 그 여름에는 얼마가 여유가 있느냐, 여기서 플러스 0.3이 있어요. 0.3을 제가 빼놨어요. 대한민국의 농가들이 실수할 걸 대비해서 0.3을 다 빼놨어요. 제일 위에서 빼놨어요. 여기도 0.3이 있죠. 그래서 이 비료란 것은 작물이 성장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식물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날짜별로, 요건 일수 날짜, 그 다음에 요거는 비료, 요거는 성장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 비료를 주면 이렇게 요거 비료가 5.0이 되면 작물이 멈춰버려요. 밑에 가서 사망이 되거나 멈춰요. 멈춤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커 올라갈 때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선상에 선이 나와요. 이 말은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이렇게 되고, 비료를 조금 더 주면 적게 주면 이렇게 되고, 비료를 적정량 주면 이렇게 돼요. 각 꼭지점이 다르죠. 이건 비료를 적게 준 거고, 조금 더 주는 게 이렇게 되고, 적정량이 줬을 때는 요 키가 딱 맞아요. 요 적정량 맞는 건 계절의 위치에 맞아요. 그래프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고추가 키가 큰 것은 비료가 작아서 웃자란 거예요. 더 작으면 안 자라겠죠. 더 많아도 안 자라요. 그래서 0.3은 어디에 있느냐, 요것보다 살짝 넘어갔어요. 여기 요 위치에 요게 0.3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개발해놨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농업 농가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렇게 개발해놨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느 작물을 키울 때라도 적용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정화시켰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비료를 잘못 맞추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꼭지점은 맞는데, 사과에서는 이 계절의 꼭지점 처음에 어린 것들 심었을 때 이 비료가 맞아요. 이 비료가. 그런데 수확 시기에 비료는 그 양을 맞추면 또 안 맞아요. 수확 시기에는. 수확 시기에는 비료가 늘어나면 이 시가 높아서 터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확 시기에 비료를 늘려버리면 이 시가 높아서 터져요. 1.8에 플러스 0.3이 괜찮다고 해서 2.1을 맞추면 사과가 견디냐? 터져버려요. 이제 이해가 되죠? 사과가 그 이시값을 높여버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가르쳐드렸더만 전라도 쪽에 젊은 분이 그 이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가을에 9월 달에 감에다가 이식값이 2.1을 올리니까 최고로 올렸겠죠. 크기는 많이 큰데 일부 터져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안 터져요. 비가 안 오면 왜 안 터지냐면, 잎에 있는 영양소는 뭘로 이동시키는 게, 물로 이동시키겠다 그랬죠. 물로 이동시키면 뿌리 활동이 늘어나요. 그럼 비료를 확 먹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가을에 과일 꼭지는 굵어지가 그쪽 영향이 다 들어가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과일 수확 기대에서는 이시를 좀 낮춰라. 계절의 이시값보다 조금 낮춰라.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수확기의 비료량은 우리가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요 양. 봄에는 그 양을 2점대로 늘 올려놨어요. 여름에는 그 더위에 견딜 수 있는 비료량. 가을에는 수확 때 이시량. 그래서 이 식물의 행동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황금을 농구에서 개발한 이 요 그래프 괜찮죠? 사계절 이색값하고 요거 제가 개발한다고 대한민국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측정이 없어도 못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농업이나 어떤 그 이런 교육 내용이 이미 안 나오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요건 정말 제가 내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거, 알기 쉬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요 꼭지점은 요리 덜 움직이면 되니까. 마늘밭에 겨울엔 여기 들어가야 돼. 그죠? 겨울이 추운데 마늘 이중 씌워가지고 스페인산 심었을 때 요걸 적용하면 마늘이 뭐냐, 이식이 2.4가 돼. 그럼 마늘이 겨울에 많이 자라요. 그리고 봄 되면 내려오면 되거든요. 이식값이. 수확기에 대해서 약간 낮춰주면 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식값은 그 온도에서 안 죽기 때문에 겨울에 하우스에 고추밭에 가서 이실을 2.7까지도 괜찮아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7이잖아요. 2.4 플러스 0.3, 2.7이죠. 괜찮아요. 2.8을 넘어가면 그때 나빠져요. 고추가 안 열어요. 생장점이 녹아버려요. 잎이. 고추물을 우리가 심어놔니까 놀라하게 안 큰 집 있죠? 노란탱탱하고. 그거는 상토에 소금기가 많아서 그래. 짜봐서 그래. 비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건 진짜 짜봐서 그래. 소금. 염기가 많아서 짜봐서 그렇거든요. 그래가 우리 회원들이 가보면 어떤 데 잘못됐는 거 전화 오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 뿌리죠, 물 뿌리죠, 물 뿌리죠. 하루에 물을 세 번씩, 네 번씩 뿌려요. 이틀에 한 번씩, 연매시 하면 멀쩡히 살아나요. 못 쓰게 된 놈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보고도 모르는 게 문제죠. 눈을 뜨고도 모르는 우리가 문제지 사과 남은 거 잘못이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는 우리가 잘못이지 사과 농사가 잘못된 거는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본이 잘못된 거나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과 농사 잘못 지으면 사람이 죄인이 된다니까. 사과 농사 잘못 지으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초짜들이 더 잘 져요. 황금을 농구에.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식값을 맞춰가 버리니까 좀 풀어드려. 요까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요 짬에 가다가 아이고 비료 나와. 비 두 번 오면 비료 없어요. 다 못 비고. 색깔이 쭉 가다가 안 가죠. 뚝 떨어져 버려요.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요? NK 때문에 가리 과수기예요. 질소 부족 가리 과숙 노화 현상. 사과 누렇게 떨어진 거 있죠? 질소 부족. 요소 쓰면 금방 달라붙어 안 떨어져요. 노화 현상. 봄에 하우스밭에 딸기가 물러지면 뭐 쳐야 돼? 요소 치면 돌덩이처럼 단단해야 돼. 가리하고 칼슘제 치면 더 물러져. 비록 이동량만 많았지 실질적인 질소가 아니라는 거죠. 질소는 시원하게 해주고 단단하게 야물게 해주고 가리는 생식, 이동 그럼 더 물러지고 연화돼. 요소가 단단해집니다. 색깔 좋아지고. 사과 빨간색은 뭡니까? 요소.
사과 노란색은 가리.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사과 농사일 때 비료지지 말, 비료지지 말, 비료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농약방에 영양제 감은 다 갖춰야 돼. 칼슘 되면 애따 치갖고 못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야 될 놈을 딱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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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사과가 안 커요. 대글대글하니. 비료 20값이 맞으면 사과가 뿌옇게 커요. 계속 큰단 말이에요. 뿌옇게가 색이 나면 안 돼요. 뿌옇게 커가지고 한 방에 색이 딱 나야 되거든요. 일주일 열흘 만에. 열흘만 하면 끝납니다. 그거 며칠 안 가요. 그 전에 색깔 나면 그거 가짜지. 비료가 자고 굶어서 놓아야 되는 거다. 비료가 작아서 굶어서 놓아야 됐다. 물 좀 갖춰 있어. 저 차이가 있습니다. 물 이게 시간소비 보존물이 180m 예. 그래서 비료는 사과농사에서 끊임없이 강조해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야 된다. 사과가 바람들이 생기고 푸시푸시하고 누렇게 뚝뚝 떨어진 거는 사과가 바람들이 생기고 누렇게 뚝뚝 떨어진 거는 질소 부족 노화 현상입니다. 가리, 가다, 과숙, 노화 현상.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6월달 이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비료 부족에 의한. 그래서 비료는 20값을 꼭 맞춰주고 어떤 비료가 제일 좋으냐? 21-복합 비료는 질소가 작은 비료다. 과수전용 비료는 말도 하지 마라. 그거는 반배이 안 되는 거니까. 명품 300, 질소 30, 인산 8, 가리 10. 그건 넣으면 30% 질소가 토양 결합할 때 없어져도 20% 남아있죠. 그죠? 30 중에 10이 날아가도 20은 남아있잖아요. 20에 8에 10이 되겠죠. 그거는 질소가 많은 비료니까 좋은 거다. 그 비료는 얼마를 줘야 되겠냐? 앞에 요 완전전질, 중전질 요것도 한 1년에 한 5번 정도 주고 요 밑에 거는 5번 이상 한 7번 1년에 줘라. 그게 제일 좋겠다. 비료 많이 주면 이식값이 요 시기에 그 창에서 2.1을 맞춰서 홍로에 색깔이 빨갛게 나가지고 팍 쪼개져 버려.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면 그거 괜찮아요. 이 시 2.1에 요소로 얘가 사과밭에 연면식 해버린 거예요. 황금알로 면빛 액별이 쓰면서 사과가 빨간 빛이 났어요. 빨갛게. 비가 와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잎에 있는 향수가 내려가겠죠? 뿌리에서 들고 오겠죠? 많은 거. 사과는 크게 정해져 있잖아. 다 쪼개져 버립니다. 한 방에 딱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시까지 비가 올지 모르니까, 혹시나 비가 많이 올지 모르니까 이 시를 낮춰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비료량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산가리, 염화가리 색깔이 별로 빨간색 안 나더라. 그거 집 차이. 기비로 그래야죠. 연중 어느 때 얼마큼 줘야 돼. 사과 농사가 가르쳐드려야. 지금 4월달 한 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끝나지. 7달. 7번 주거나 5번 줘라. 끝났지? 한 달에 한 번 주면 되잖아. 뭐 간단한 일을 손가락 들고 샤라면 됩니다. 이거. 그죠?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요게 땅이 좋은 거 있잖아요. 찰기가 많은 땅은 한 5번 정도 주고 찰기가 없는 땅들은 내 밭이 부실하다. 그러면 비료를 한 7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측정만 하면 된다. 가리 성분이 많은 비료 말고 질소가 많은 비료 줘라. 여기 정답입니다. 이제 끝났지? 저 작년도에 그 전라도 장수에서 황금안옥구 회원이 초보자가 1년차가 사과 한차 안농공판장에 가서 700, 800 받아요. 홍로를. 동네 사람들 200, 300 받아요. 두 배 더 받죠.
크기 그 색깔 좋아. 그러니까 양은 양대로 한 30% 이상 더 나오고 돈은 더블로 받아오고. 이제 예배죠. 이게 농사예요. 마늘에 창녕에 그 박회장님 기술을 가르쳐 올해 74살 젊은 오빠 2400평 마늘 심은가 작년에 공판장에서 찾아온 돈이 8천만 원이에요. 사과보다 많이 안 벌었어요. 2400평 심어가지고 그 앞에는 7천만 원 찾아오고 황금을 안고 제대로 배우면 그렇게 돈이 많이 나와요. 그분이 축격조합장님도 하시고 창녕에 또 경화회장님도 하시고 그 큰 단체에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황금알농법을 유튜브로 보고 배운 지가 한 5년, 6년 될 거예요. 단감에도 또 기술을 가르치고 단감에도 한진수 회장님 만평에서 1년에 한 3억씩 벌었어요. 매출액이. 그전에 감이 요맡은 건데 기술을 가르치고 감이 전 내만큼 돼. 작년에 비료가 작았고 단감밭에 만평에 100평에 한 포씩 요소 NK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만평에 300포 비료를 줬어요. 올해는 비료 얼마 열 거냐? 500포 열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굶게 날 게 되겠어요? 사과가 늦게 익는 건 비료 작게 져서 굶어서 안 익은 거예요. 이 시랑 맞고 질소랑 맞으면 빨리 익어 나와요. 10월 늦어도 10월 말 안에 못 담근 건 비료 양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비료 양이 적어서 안 익은 거예요. 삶았을 때도 안 익는 거 있죠? 그 비료가 작아서 그래요. 물렁물렁한 것도 요소가 작아서 그러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하네. 삶았을 때 있지, 익을 때도 물컹물컹한 거 있죠? 네. 그, 묵을 거를 못 묵고 굶어가지고 노화현상이 일어나요. 물컹물컹한 거, 열가현상이죠? 네. 그게 비료 양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았을 때 제일 빨리 딸려면, 이 시량 맞추고, 맹물 뿌리고 연면 심으면 빨리 따요. 영천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4kg 6만 8천 원 받았어요. 4kg 6만 3천 원에서 6만 8천 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하라는 거 3일마다 한 번씩? 아니 3일마다 할 때는 보면 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하세요. 아 그래요? 뭐 너무 그리 자주 안 했대. 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쿨러 시설이 없을 때는 비가 오기 전과 후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예. 봄에 하고 있어요. 시술 저기 안개 쿨러 해놨어요? 지금 한동 했어요. 이제 계속 하려고. 예, 그래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황금알농법을 익히고 배우면 제가 정확히 가르치는 데이터를 계속 그 강의 내용 넣는 걸 사과를 강의할 때 보면 사이마켓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복숭아할 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같은 거니까 원리를 알고 나면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강의할 때 전라도 보성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전라도 보성에 가서 오늘 요 시간대 강의를 합니다. 멀죠? 한 2-300km 내려가야 되죠. 오늘 마치고 나면 그래 가서 거기 가서 또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데 또 이동해요. 단 며칠 만에 대한민국 근 반바퀴 돌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저라도 해야지. 남이 안 하면 저라도 해야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이 좀 안정해야 되고 하나의 기틀이 바뀌도록 시작을 알려주는 그 구침점이 촉이 되겠다는 거죠.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면 여기에 강의가 부족한 부분은 어제 강의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전날의 강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강의를 그거 안 했냐고 따지지 말고 찾아가 여러분들이 찾아가 내 걸 만드시라는 거죠. 제가 뭐 저거 하나요? 없죠? 손바닥에 저거 하는 거 없습니다. 회장님 그 물렁물렁 하면서 이렇게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 그것도 다 질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굶어서 떨어진 거지 무슨? 아니 글쎄 질소가 지도 죽을 파인데 뭐 떠나보야지 그 지도 살아가 겨울이 떨어지더라고 물렁물렁 하면서 사과 떨어지는 놈에 포도 떨어지면 두 놈이 똑같은 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질소가 부족해가지고. 맞습니다. 요것들이 똑똑해요. 과육에 들은 영양소로 떨어지가 시들어갖고 열매를 키운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뜰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안,
안, 그, 연면식 안 해놓으면, 가을에 딸 때, 꼭지 쪽이 쪼, 열광에서 쪼개지고, 비료량이 많으면. 그래서, 비료, 연면식이 모든 걸 규격을 다 만들어놔, 이 안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연면식이라는 건 지금 현재 1.5L 뭐 등등 설탕 뭐 이렇게 3 예, 골드그린 골드칼라. 25 말에. 예. 1이죠? 예, 저 밖에 있는 통, 저, 오늘 제가 가져가려고 가져온 거 저겁니다. 그래서. 아니, 물이 20단 말 기준이니까. 그렇죠. 500L. 그, 여긴 텃밭 농사 아닙니다. 500L 기준. 예. 그래서, 지금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 전문화 교육. 정말, 농업의 전문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지, 전 텃밭 농사 교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면 좋고, 자기 먹거리 수준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주 생업의 농사는 중요하지, 뭐, 텃밭 농사, 대한민국 몇 프로 차지한다고. 그건 크게 중요 안 주고, 거기, 여기에서 자기가 25대 1을 나누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7월 15일 되면, 그리고 6월이나 요 때부터는 요게 바뀌어야 돼요. 요게 바꿔라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홍로는 여기가 시점이 되기고, 요건 홍로.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사. 요거는 상반기고, 요거는 후반기. 이때는 상반기에는 그린 두 번, 칼라 한 번. 후반기에는, 골드 칼라만. 칼라 1.5L에, 설탕 500g. 가리 1 내지 2kg. 단풍 들일 때만 늘어나지, 그때는 가리 그리 안 많아도 됩니다. 칼라, 1.5L에 설탕 500g, 염화가리 1kg 내지 2kg. 그 말은 질소량에 따라서 가리 양을 더 늘리면 수확기가 빨라집니다. 빨라진 것 동시에 물만 뿌리시면 더 빨라져요. 이 시량에 비례해서 생산량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리 양이 영양 이동 양으로 보면 되고 밑에 정도지요 후반기 후반기에 예. 그건 선택에 가죠 한 달에 최소 단위를 하면 한 달에 두 번 그것보다 줄이면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 10일 만에 할 거냐 보름 만에 할 거냐 7일 만에 할 거 그 차이겠죠 7 내지 15일 간격이라는 얘기네요 모든 조건은 봄에가 되게 중요하지 후반기에는 품질이나 그걸 조절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과실 품질, 수확 시기 요거가 관여되는 거고 상반기에 제일 중요하죠. 예, 사용 간격 7일에서 15일 간격. 그래서 요것이 자랄 때 최대한 적게 칸 방법을 해라. 쌓이면서 빨리 달락하면 비록 이 시값을 맞춰가 연면시비 양에 해당합니다. 초기에 연면시비는 잎을 작게 만드는 목적이 있고 쌓이면서 깨천 포도알이 팥알만 하면 사용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도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으면 그게 음은 줄기에 곰팡이가 펴요. 그리고 복숭아는 복숭아 알이 구슬마다면 구슬 그때부터는 봉지 싸거나 그럴 때 그 유예하고 설탕 양을 3kg 쓰지 말고 한 500g 더 낮춰라 그래. 그럼 왜? 설탕을 빼고 하면 안 되나요? 설탕이야? 네. 그 이유래. 그 이유야? 뭐 빼도 관계는 없는데 네. 사용하는 목적은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면 이게 빨라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그 대신 설탕을 그 뒤에 봉지 싸고 나면 3kg 써도 돼요 근데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3kg 쓰지 말고 한 1.5kg 정도 낮추고 쓰고 봉지에 곰팡이가 핍니다 봉지에 그래서 봉지에 곰팡이가 핀다 봉지를 교체를 하거나 그럴 때는 괜찮고
봉지에 설탕이 묻어서 곰팡이가 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쌓이면서 잎이 작아지고 잎이 두꺼워져서 알은 크고 잎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도 덩굴과 덩굴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덩굴이 한 이 정도 한뼘 넓이가 넓게 되죠. 그런데 여기 13cm가 두둑이 되는데 13cm가 좁힐 수 있다. 25cm나 20cm 이상, 포도 잎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한장 넓이가. 그래서 덩굴 간격이 한 20cm 이상 둔다고. 20에서 25cm. 이걸 13cm가 좁힐 수 있다. 후반부에는 요 칼라만 쓰고 그리는 전혀 안 써요? 네. 그 대신 목련십에 그림만 쓰고 있잖아요. 목련십도 그림 두 번에 칼라 한번 쓰라고 했잖아요. 아니, 목련십에 그림만 쓰면 돼요. 그래도 얘 단풍 데리기도 칼라만 쓰고. 단풍 데리기는 이제 칼라 1리대에 설탕 3kg, 염화가리 5kg에서 10kg까지. 밥 먹을 때 많이 주고 밥 찍게 먹을 때 조금 주면 돼. 끝이야. 단풍에. 단풍 데리기에. 단풍 데리기에 그저 골드 칼라 1리대에 설탕 3kg에 가리 그 5 내지 10kg가 들어가고 5 내지 10kg. 그런데 복숭아는 3 내지 한 5kg 정도면 됩니다. 복숭아는 단풍 드릴 때 요거는 사과고 복숭아는 복숭아는 3 내지 5kg 정도만 하면 된다. 단풍 드리기. 요게 다른. 사이마스켓도 3 내지 5kg입니다. 사이마스켓도. 사인도 3 내지 5kg 단풍 드릴 때. 요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풍 드리기는 대략 몇 월 달에? 수확 이후에. 수확 이후에 그 따고 나면 띄엄띄엄 해도 되는 종이 있고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따고 나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수확 이후에 복숭아는 예. 저 비료를 넘어 쓰면은 복숭아가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거 봄에 목매 연매시가 안 떨어져 길이가 이런 굵은 가위에도 안 떨어지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복숭아면 되게 떨어지네 있죠. 황금말농법 농가에서 한 돌도 안 떨어져요. 옆에 농가 줄줄이 다 쏟아져요. 그 초기 연면시배가 꼭지를 길게 만들면 안 떨어져요. 고추도 마찬가지인가요? 고추? 좀 있으면 이렇게 감자하고 고추하고 뭉쳐가지고 예. 물 좀 더 주죠. 아니 제 얘기는 고추 단풍 들이기가 물 같나요? 물 그 예 고추 단풍 들이기는 그 갈이 많이 써야 돼요. 질통에 10kg 질통에 1kg여도 괜찮아요. 그 저 뒤에 추울 때는 주이세요. 잎이 얇으면 잎이 얇으면 가리에서 잎이 고실라지고 잎이 두꺼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료량이 늘어났죠. 겨울에는 2.4가 먹잖아요. 하우스 안에도 고추 2.4가 먹어요. 근데 여름에 고추는 똑같은 1.5밖에 안 먹잖아요. 반으로 뚝 떨어지죠. 가을에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가리가 늘어난 거예요. 연면시비 가리 양이. 근데 단풍들이가 체내 지향약물인데 그 비료는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비료는 많이 안 늘었잖아요. 비료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감사비료를 주면 독약이다. 감사비료 주지 마라. 왜 감사비료 줘버리면 비료가 소화를 시켜가 단풍이 들어야 되는 시기에 비료를 먹다가 보면 단풍은 안 들고 잎은 떨어져 버리고 잎에 있던 영양소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잎이 떨어져도 뿌리는 잎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뿌리가 계속 비료를 가져오겠죠. 잎에서 안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 소화시키지 않는 비료가 몸에 축적이 되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우리가 배웠던 가짜가 많습니다. 조금 거시기 하죠.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업 정보가 좀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계속 치라 그러고 나 거꾸로 배웠어.
뭐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많다고야. 비료가 작아서 큰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아마 황금어롱포를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풀어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도 제가 더 잘해서 더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까지 지금 왔을 때 이 양하고 연면시하면 부사를 다 치울 말 되면 다 따가 없어요. 미리 여기가 다 따버립니다. 비료가 없어서 맹기장 맹기장 어디 큰 게 사과예요. 호피문이 생긴 거는 비료가 없어서 노화된 거고, 누리끼량이 된 거는 가리가 많은 거고, 사과 색깔 어떤 게 돈을 잘 줘요? 황산가리보다 요소가 싸죠? 요소가 색깔 더 잘 나요. 칼슘제보다 색깔이 잘 나는 거는 요소 비료 뿌리면 색이 더 잘 난다. 그게 정답인데. 제가 거짓말인 거 아닙니다. 속효성 비료하고 요소하고 어때요? 예? 속효성 비료하고요. 속효성 비료야? 뭐 유한 주려고야? 아니, 속효성 비료 말고 그냥 치우다 같은 거. 치우다. 뭐 실 때는 거 아니면서. 그 주나면 또 대한민국 치우다 캐나면 어디서 비료 구해요? 구하지도 못해요. 제일 구하기 쉬운 거 요소. 그죠? 속효성 비료 줘도 되죠. 요소. 그 실 때는 하지마세요, 그런 거. 색깔이 되어, 저, 뭐, 얇은 기원하면 색깔이 누렇게 난. 한 15번 사놓는데. 바꿔보면 되지, 뭐, 다른 걸로. 좀 닦아가지고 깨끗이. 보지 마자, 그 상관이. 여름에 주이소. 그, 저, 쉐쉐. 사이사이. 알았지? 칼슘요소는요? 예? 칼슘요소. 30. 요소 30. 칼슘요소. 칼슘요소야? 질소 30%, 인산 8%, 가리 10%가 제일 좋다 그랬지요. 그 한 개 빠진 게 인산이지요. 봄에 주이소, 그건. 뭐, 봄에 주면 제일 좋겠네. 가을에 주면 그 인산이 없기 때문에, 뭐, 가을에 주도 크게 관계 없습니다. 30% 다니면 괜찮아요. 칼슘 요소에. 네. 괜찮아요. 질산 칼슘이 있는 거 뭡니까? 질산 칼슘. 질산 가리가 이거야. 칼슘 요소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하이소. 그래서 가을에 감사비료는 주지 마라. 독약이다. 또 요소를 또 연면시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10kg 가면 한 포기 하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마라. 나무 죽이는 행위니까.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12월 초에, 12월 초에, 유막, 식용유 18리터에, 퐁퐁 4리터. 한 번만. 너무 진하게 치지 말고, 쿨로 대가리 묻으면 쿨로 대가리가 안 돼. 쿨로 대가리 뽑아야 됩니다. 그 SS기 밑에 건 한 개씩 노즐 잠그고. 12월 달에. 기계 유지 하지 말고. 기계 유지 안 해도 이게 동계 반계 다 됩니다. 유막 코팅을 하면 동해도 막아내고, 깍지벌레 이런 거 다 죽어요. 그 봄에는 이제, 요 놈을 제초제하고 섞어가지고 바닥에 쳐버리면, 응해도 죽고, 우리 밭에 병이 많으면 이 한번 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봄에, 그, 순나방 있죠? 그 놈들 우리 밭에 한놈 되나? 네, 풀에 치는 방법하고, 이제, 유막은, 바닥에 유막 코팅은 농도가 조금 높게 해도 되고, 낮게 해도 돼요. 고추밭에 비닐 위에 하는 건 조금 높아야 되고, 풀밭에 하는 건 그거 낮아야 돼요. 5리터. 바닥에 기름 소독하는 거. 바닥에.
그 요거는 식용유 5리터 퐁퐁 2리터 여기다가 제초제 제초제 요렇게 써버리면 바닥에 있는 벌레도 없어지고 응애 같은 거 없어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밭에 수나방이 안 와요. 풀약칠 때 5리터에 퐁퐁 2리터에 제초제염 냅니다. 그러면 수나방이 안 옵니다. 기름 냄새 안 하고 이거 나비가 못 산다고 안 와요. 시기는 언제쯤? 지금부터 하면 되죠. 저기만 안 돼요. 지금? 예. 네. 요 밑에 지금 응애아도 살고 있어요. 복숭아 수 넘어 나비 알 까요. 지금은 나비가 왜 알을 안 까냐면 지금 알 까면 알이 부화가 되거든요. 나비가 와 있어도 지금 알을 안 나요. 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이 부활이 되려면 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름에 우리 그 사과밭에 그 나비들 알 뒤에 난 거 보시죠, 입 뒤에. 그런데 안 되고 죽은 것도 보시죠.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낮아서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나비가 날아다니면 알 낳을 자리 찾고 있는 거지 알을 놓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것도 알 낳을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하루 만에 알 낳을 생각을 잘 안 하겠죠. 몸이 바뀌어야 되니까. 몸 안에 있는 알이 하루 만에 나올 수 없어요. 나비가. 오늘 20도 올라갔다 오늘 알 못 넣거든요. 내일 모레 온도 내려가면 안 넣거든요. 그럼 우리 요 밑에, 요 때, 그 밭에다가, 그 제초제하고, 아니면 제초 없이라도, 그 기름을 살포해버리면, 나비가 가버려요. 요 있다가는, 냄새 때문에, 아이고, 여는 살 수 없는 곳이 내가 다 가뿐입니다. 저 제초제 말고 식용유하고 뿜뿜만 해도, 그 나비는 안 오죠. 나비하고 응애는 잡을 수 있죠. 진딧물 응애. 근데, 풀은 못 죽이죠, 이거는. 근데 김호철 연양이 지금 벌써 해놨어요. 바다 기계로 싹 채워버렸어. 기름은. 제초제 안 넣고. 기름만 살펴놨다. 그러면 응애가 밀도가 떨어지고, 응애는 또 어디 있냐면, 요 벌통 있죠, 여기 벌. 벌통에 가시 응애가, 사과밭에 있는 가시 응애, 딸기하우스에 있는 가시응애 똑같은 놈입니다. 가수원의 가시응애가 벌의 몸에 있는 가시응애가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가수원에 벌을 그 하고 할 때는 응애가 좀 우리 밭에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벌 먹이는 농장에서 그 앞으로는 응애를 잡아야 돼요. 자도 1년에 3번 써주게 돼요. 3개 번이야? 네. 봄하고 가을하고 여름하고. 그 팔 때 이렇다세요. 물 팔. 저거 이요. 팔 때 이렇다요. 물이 없어 그럼 여기? 물려 담아서. 안 죽으니까. 사과에는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봄에 식용유 바닥 코팅까지 한 제초제 여기까지 하면 1년 사건 났습니다. 복숭아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샤인마스켓도 응용해서 따라가면 돼요. 여기 전부입니다. 여기 이제 질문할 건 질문하고 감자하고 고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우스에 대형 하우스에 그 스프링클러 위에 설치해 놨는데요. 예. 스프링클러요. 예. 그거를 이제 맹물 시비용으로도 하고 여름에 뜨거울 때 그거를 온도를 좀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뿌릴 수 있나요? 그거를? 됩니다. 이게 그걸 사용하면 잎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이 실량을 꼭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면시 외주 갖고 잎의 영향을 치우, 갖다 치워줘요. 그렇지 않고 맹물만 뿌리면 나빠져요. 어디냐면 전에 그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젊은 친구가 와서 그 하우스에 고추를 심었는데 겨울 고추 9월달에 심고 나서 연면시비 하라 그러거든요. 가만 보니까 뭐 별거 영양제 팔아먹으라 생각하고 일주일에 연면시비 하면 하루에 맹물 5번 뿌리세요. 4번 5번 한 보름 뒤에 와서 대표님 우리 고추가 안 큰다고 사진 보자 그러니까 물만 뿌리고 영양제 안 준다, 금방 알거든요.
맹물만 뿌리면 잎이 살이 빠져가지고 걔를 어떨 때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맹물만 뿌리면 내려갔다 올 때 딴 데 가버려요. 영양이. 왜 어디로 가냐면 과실로 가버려요. 과실 꼭지가 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여름에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응용해 가셔요. 근데 열을 낮추기 위해서는 낮에 뜨거울 때 뿌리면 잎에 뿌리면 안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겁니다. 괜찮아요? 아 그럼 뜨거울 때 뿌려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거짓말을 해도 아니 지금 더워 죽겠는데 뭐 저수지 물에 들어가는 바닷물에 시원하면 되지. 그러면 잎이 막 파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뜨거울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아 이제 그게 뭐냐면 네. 그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네. 이 물방울이 햇볕에 이렇게 반사되면 네. 그 돋보기 현상에서 일부 타는 것들이 간간히 나오긴 할 수 있어요. 돋보기. 그래서 오전에 그것보다 조금 일찍 뿌려가지고 잎 쪽에 함수량을 늘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견뎌요. 조금 조금 이제 제일 뜨거울 때 말고 좀 오전적으로. 그렇죠. 오전에 뭐 오전에 9시나 때 먼저 뿌려가지고 함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오전 한 7시, 8시 그 사이 뿌리나도 괜찮아요. 네, 그래만 좀 충분합니다.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예. 저기 식용유 그 바닥에 그 뿌리면은 그 효과가 몇 달이나 갑니까? 한 달 이상 갈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요 기름이 이제 고추할 때 이제 기름 소독을 가르쳐 주면 한 15일에서 한 20일만 하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탄저병까지도 잡아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과 예. 공로에 그 이제 밀 찬다고요. 예. 그 부사가 뭐 꿀이나 꿀베기는 있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질소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요소로 많이 하면은 감옥이나 사과가 있는데 그거는 고등 많이 되게 질소가 세면은. 예. 그거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요소 부족. 요소 부족. 잎이 얇아서. 예, 요소 부족 그. 요소 부족, 그, 연면실에서 잎 두께가 얇아지리란 얘기예요. 이파리 크다고 비료가 많은 거 아니에요. 도장지 크다고 비료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이야기 한 분이 이시 측정이 가지고 있던가요? 아니, 그 감옥이라는 사과는 고도가 엄청 심해요, 자체가. 심한 거는, 그 과실 자체가, 크고, 행동이 많이 할 뿐이지, 다, 원인이 달라요. 대표님, 요거 초기 연면시비에 그린 칼라 요거 이제 하는데 이때 가리를 1내지 3kg 추가해가지고 해도 된다고 말이죠? 예. 골드 칼라 속에 그린에는 칼슘이 없고 칼라에 칼슘이 있습니다.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요. 그 자체가 칼슘 부족하는 게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겨울에 하우스 딸기가 티뻔이 오고 이파리 타지면 칼슘 부족. 고추가 여름에 시커멓게 마르면 칼슘 부족. 뭐만 하면 칼슘 부족. 그건 농민들이 다 속는 거예요. 아니 천공병에도 그저 칼슘 집에 되나? 천공병 자체는 복숭아 천공병이죠? 자두 복숭아. 도장지를 잘못 잘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도장지를 너무 바삭 잘라가 그 균이 붙어 알로 들어간 거 몸속 가까이. 도장지를 약간 높이 잘라놔면 도장지 놔도 위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천공병이 없어져요. 도장지를 내비더라고? 도장지를 자를 때 좀 높게 잘라놔. 낮게 자르면 여기 병이 그 가까이 와요. 8, 9월 달에 우리 약을 적게 칠 때 도장지 나면서 거기 병이 붙어요. 근데 작년에 복숭아가 천공병이 엄청 심했거든요. 예. 똑같이 했던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 유달리 심했어요. 작년에 단감도 다 떨어졌어요. 보면 탄저병은 4월 달에. 해운에 따라서 병이 발달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방제를 잘못한 거고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은 거고 병은 온도, 습도, 병원체 세 개 중에 한 개만 떼면 돼요.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저거 방금 한 거 없잖아요. 바람에 병은 안 나와요. 선풍기가 떠나면 전부 천공병하게. 천공병 바람 심해가지고 나왔다고 바람 심해. 네. 천공병이 왔다고 해서 바람병은 아닌 것 같고요. 천공병이 온 것도 그 저
그 저 세균. 세균이. 예, 세균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 병원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잘라내면 돼요.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사이마스 캣츠 요거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전지하는 전지를 이제 단풍이 80-90% 70%에서 80% 들어서 잘라버리지. 막전이요. 그러면 시기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80% 90% 78% 단풍이 들었을 때 사이마스 전쟁 싹 다 해버려. 왜 그러냐면 네. 그 물구멍을 막으려고 그래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기는 상관없이 얘들은 네. 9월달에 다 따거든요. 9월달에 따는데 단풍 9월달에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이거 네. 해가지고 단풍이 들면 아무 때나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고. 그렇죠. 네. 단풍이 들 때 잘라버. 아, 네. 봄에 전쟁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물이 막 계속 새어나와서. 네. 그래서 생리가 잘못된 부분 다 연구를 개발해가 자꾸 막아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물 생육 기술이 개발되면 글로벌 전 세계에서 최고 기술이다. 왜? 겨울에 30도 내려갈 때도 있고 여름에 30도 올라가니까 60도 편차예요. 60도 편차.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제일 좋은 거다. 네덜란드에서 배우면 가짜를 잘못 배워와요. 왜? 그거는 봄에서 가을밖에 없거든요. 겨울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딸기 기술은 네덜란드 배우고 만만해요. 저거는 괜찮은데 우리는 안 돼요. 겨울에 찬 기운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거 기술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술을 정확히 익히면 전 세계에도 제일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농사짓는 사과가 앞으로는 풍작이 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몇 년 비쌌던 거는 봄 냉해 때문에 꽃이 얼어가 일어난 일이 사과나무 개수가 작가가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사과 농사에 우리가 전념할 때 그런 영향을 미리 아시고 올해 그 크고 때깔 좋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과 복숭 사이마스켓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감자, 고추라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